김영진 후보의 배우자 김정숙 사모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의욕적이어서 일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다중다용소 소장 이동학입니다. 옛날에 여기에서 이경 선생님이랑 선배님도 오셨지만 옛날에는 결혼이 필수였던 시절이 있었고 조금 더 지나가면서 언제부터가 결혼은 선택이다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 세대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아, 결혼이 가능과 불가능의 문제가 되었구나. 예를 들자면 20, 30대 청년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특히 요즘엔 다문화 가족도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은 아예 결혼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준비 자기 주장 갖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한 다음에서야 주거 문제, 뭐 차량 문제, 뭐 육아 문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할 수 있고 그제서야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끌어오는데 그 아낀 사기로 장미꽃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짠 거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내가 되게 매달 월세를 신경 써야 되고 아이들의 육아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매달 그게 이제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쨌든 그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서 교육기부를 한 같은 경우는 한국은 그런 제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구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미팅을 주선을 해요. 돈도 안 내고요. 그래서 많이 계속 지속적인 그런 연결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결혼은 저는 절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거는 되게 쉽습니다. 어차피 내가 좋은 걸 다 누리고 살았으니까 이 좋은 걸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다음 생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혼 분명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결혼을 못하게 된 책임은 제가 봤을 때 기혼자들인 것 같아요. 기혼자들이 우리를 결혼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 뭐냐면 저희한테 결혼해서 좋은 점 얘기해주지 않고 나쁜 점만 얘기해요. 왜 그런 세대라고 하냐면 사실 지방이랑 서울이랑 기준이 좀 많이 다른데 뭐 직감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여성들 특히 사회인식 문제 구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겹쳐서 사회안전망을 뚫고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이렇게 시간들 많이 내주셔서 오셔서요 반갑고요. 저도 이런 결혼이 참 어렵다 요즘 세대가 어려워하고 안 하려 하고 그거 이제 우리 아들이 32살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근데 이건 분명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한테서 이제 듣고 그다음에 이제 듣고 난 다음 이제 또 근데 제 남편이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는 건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뭔가 틀을 바꿔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 듣고 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 틀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사실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 이야기부터 제 이야기부터 해야 되죠. 저는 결혼을 아무 준비 없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냥 좋아서 했어요. 그랬는데 좋아서만 할 수 있었다면은 좀 더 빨리 했었겠죠. 그랬는데 남편이 너무 아무런 앞으로의 대책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기다리다가 나이가 내 나이 28 남편 나이 29 남편 나이 31인가 이제 2살 차인데 그래서 결혼을 했거든요. 예, 폭탄 선언이 나왔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께서 젊었을 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네. 그 준비라는 것은 대책이죠. 생활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 이제 재적당하고 났을 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나도 대학교 나 그때는 근데 이제 그게 시대가 지금이랑 틀린 게 우리 때에는 대학을 나오면 어딘가에는 다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 세대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한 세대였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재적을 당한 남편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재적을 안 당한 상태에서도 일할 자리가 있었고 선배나 아니면 누구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없었어요. 뭐 그러면서 뭐 책방을 못하랴 뭐 군고구마를 못 팔랴 뭐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만나다가 마침 저 운이 좋았는지 어쨌든 남편이 고시도 패스하고 그래서
일정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했고요. 그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결혼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내 친구 애들이 인간이라는 건 동물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좋은 결혼할 젊은 나이 생명력이 있을 때에 플라톤도 그랬죠. 오로지 어떤 하나의 생명은 연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거든. 하도 하찮은 씨앗조차도 바람에 멀리 날리면서 하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해야 되는 나이는 생리적인 욕구가 많이 있을 때, 그때 그 정년기라고 있죠. 그때를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때에는 그래도 그 나이가 있었는데 지금 세대는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많아갖고 그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져갖고 내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상대방의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내 욕심만 채리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거기엔 분명히 일자리 문제 같은 게 있거든요. 아까도 우리 시대에도 남편이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사랑만 가지고 결혼할 수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래, 지금 뭐 청년 일자리 문제 너무 심각하지요. 그리고 또 애들이 대학 나오고 박사 나오고, 우리 이제 대학 나오는 걸 지금 박사 과정으로 하는 거고, 공부를 오래 한, 그러니까 3, 4년 연령이 더 늦게 되지요. 그러고 나왔는데 걔네들이 나왔을 때 인턴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인턴은 뭐냐면 사회적인 대접을 안 받는 거죠. 사회적으로 성숙한 대접을 받았을 때 너와 나와 개체가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데, 그래, 이런 사회적인 구조가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나 정부가 틀을 바꾸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제가 굉장히 산에 내려왔을 때 우리 사위감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위가 우리 남편 이렇게 쳐다보더니 어디서 많이 낯선 이근데 뭔가 친근감을 표시를 하고 싶은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때 우리 남편 5년 전 막 해갖고 노 대통령님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많이 사진에 나오고, 보통 사람은 알았던 시기거든요. 근데 우리 이 친구는 증권회사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뭐 이제 야동도 많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와서 그랬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둘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아 얘네들은 너무 괜찮구나 해서 그냥 결혼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 얘기를 할게요. 우리 아들은 32살인데 미디어 아티스트예요. 이제 신문에 뭐 무슨 뭐 고용정보원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파슨스에서 건국대학교 나와서 파슨스에서 석사를 받았는데 잘 졸업작품이 잘 뛰어갖고 요새 이제 세계적으로 또 전시회를 하고 다니는데 얘가 아주 가관인 거예요, 내가. 근데 뭐냐면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라. 결혼을 하려면은 자기는 동거를 하겠다. 결혼 안 하겠다. 애는 안 낳겠다. 엄마 날대로 결혼하라는 얘기 하지 마. 내일 하기도 너무 바빠. 여자? 재미로 만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딱 막히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얘를 결혼을 시키겠다고 이제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백수야, 백수. 지금 건국대학교 시간 강사로도 나가고 자기 작품도 국립 저 미술관에 대여 비슷하게 팔기도 하고 돈을 하는데 얘가 생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굉장히 이상이 크고 잘 나가 세계적인 작가인데 자기가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겨우 용돈은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저한테도 굉장히 큰 지금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애가 지하에 살고 있어요. 작품은 해야 되는데. 부산에서 잘 나가고 변호사한 남편이고 나였지만 서울에 와서 집값을 대려니까는 애 작업실 괜찮은데 지상으로 빼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 있죠. 그러니 작업실이 좀 이렇게 렉도 빈 공간에서 하려면 월세 내야지 되고 하니까 지는 강사료 받고 뭐 작품비 받아서 월세 내면서 지상에 있는데, 내가 소망만 있을 뿐이지 지상을 하려면 돈이 갑자기 이 서울 바닥에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애 건강 생각하면 호흡기 장애도 일으킬 것 같은데 못
못 빼내는 거예요. 이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애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가. 내가 봤을 땐 너무 잘 키웠어요. 애 가입 공부 뭐 하고 정말 돈 많이 줘가면서 잘생기고 신체 건강하게 키웠는데 지가 스스로 생각할 때 지가 결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내가 잘나고 내가 뭐 어떻게 하고 그것을 떠나서 사회가 분명히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다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이 집값이나 일자리나 이런 것은 개인이 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 어떤 사회가 애들이 잘 진출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해왔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이제 이런 일자리 문제나에 청년 특히 우리 남편이 이제 나오면서 제일 한 게 일자리 창출 국가 자기 소속의 국가 일자리위원회를 해서 꼭 이것은 많이 해야 되겠다. 나쁜 일자리가 아닌 좋은 일자리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는 연구를 많이 하고 정책을 하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결혼하기 참 어려운 시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제 저는 애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친구 애들이 결혼을 안 했어요. 딸내미들이 유학 갔다 오고 엄마들이 걔네들 공부시키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면서 시켰는데 얘들이 32살, 33살 됐는데 결혼을 안 하는데 그렇다고 직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비정규직이든 학교든 아니면은 어느 제약회사든 막 다 다니고 있는데 결혼을 하니까 시자 들은 이야기를 들을까 다른 식구와의 이 교화감을 어떻게 할지 둘이 살려면 나 살겠다 남편이랑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이제 머뭇머뭇하는 거는 이건 지금 사회적인 현상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들 우리 때처럼 결혼을 누구든지 해야 된다 생각하면 아 좋은 사람 있을 때 얼른 할 수도 있고 재보지도 않고도 하는데 애들이 재기 시작하니까 아 내 친구는 누구 뭐 강남에 누구 집에 갔는데 뭐 어쩌더라 뭐 차는 뭐더라 뭐 외제차가 더 좋다 이러니까 애들이 엄두를 못 내는 거야. 비교가 결혼도 비교가 되는 거야.